안녕, 난 뽀로로야. 유튜브에서 뽀로로를 검색해보세요. 화창한 오후, 에디는 뭘 하고 있을까요? 상자가 좀 작은 것 같은데. 그래도 다시 한번. 됐다! 어? 깜짝 놀랐잖아. 아! 그렇게 하면 재밌겠다. 에디가 또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루피! 어? 에디, 안녕. 루피, 나 놀러 왔어. 응, 들어와. 어? 그런데 그건 뭐야?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치, 어쨌든 들어와. 에디야, 정말 이거 뭐야? 그게 비밀인데. 맞다! 나 집에 가야겠어. 그걸 잊고 있었네. 루피, 안녕! 잘 가. 이게 뭘까? 살짝 보는 건 괜찮겠지? 성공이야! 루피야, 나 다시 왔어. 어떡하지? 잠깐만 기다려, 에디. 왜? 무슨 일 있었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깜빡했네. 나 진짜 가볼게. 잘 가. 에디가 이번엔 뽀로로네 집으로 갔어요. 이번엔 아마 더 깜짝 놀랄걸. 뽀로로! 에디구나? 들어와. 크랑크랑. 그 상자는 뭐야?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어차, 깜빡했다. 뽀로로, 후룽, 나 금방 집에 갔다 올게. 뽀로로, 후룽, 그 상자 열어보면 안 돼. 걱정 마. 크랑크랑. 안에 뭐가 있는지 보기만 하는 건 괜찮겠지. 크랑크랑. 이거 재밌다. 자, 이번엔 포비 차례다. 어? 포비야. 안녕, 에디. 미안하지만 이거 아주아주 중요한 건데 잠깐만 맡아줄래? 근데 절대로 열어보면 안 돼. 알았어. 그리고 이거 받아. 이게 뭔데? 비밀이야. 열어보면 알아. 비밀이라고? 아니야, 난 됐어.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난 먼저 가볼게. 에디야. 어? 우리 집에 친구들이 놀러 오기로 했으니까 너도 와. 그래, 이따 보자. 보라! 너희들이구나. 어서 와. 에디한테도 나눠주려고 했는데 안 받겠대. 그래? 크랑? 근데 저건 뭐야? 에디가 맡긴 거야. 열어보지 말래. 뭐? 에디가 또? 너도? 그럼 에디가 우리한테 일부러 장난을 친 거야? 크랑크랑! 좋아, 그렇다면? 버비가 상자를 열 때가 됐는데? 와, 맛있다! 버비야, 나왔어! 에디 왔구나. 네가 안 받겠다고 해서 친구들이랑 먹고 있었어. 그랬구나. 여기 또 있네.
생선 요리인 줄 몰랐어. 고마워, 퍼비. 에디야, 그건... 어? 그건 네가 나한테 맡긴 거잖아. 맞아, 그랬었지. 결국 에디도 당했네. 에디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고 말았어요. 에디도 이제 이런 장난을 치지 않겠죠? 밤이 깊어졌어요. 그런데 뽀로로네 집엔 불이 아직 켜져 있네요. 무슨 일이죠? 이제 자야지. 내일 아침에 포미네 집에 가기로 했잖아. 크랑? 크랑크랑! 그럼 나 먼저 잔다. 크랑! 크롱이 늦잠을 자는 바람에 뽀로로는 혼자 포빈의 집으로 갔습니다. 포빈의 집 앞에 친구들이 모여 있네요. 뽀로로하고 크롱은 왜 안 오지? 그러게. 얘들아! 어? 뽀로로냐! 안녕! 안녕! 크롱은? 늦잠을 자서 나 먼저 왔어. 어? 그런데 어디 가는 거야? 낚시하러 가려고. 네 것도 준비해놨어. 자. 고마워. 그런데 낚시 간 다음에 크롱이 오면 어떡해? 가는 길에 크롱을 깨워볼까? 어제 밤늦게 자서 지금 깨워도 안 일어날 텐데. 낚시 갔다가 크롱이 깨기 전에 돌아오면 되잖아. 그래도 될까? 그래, 빨리 갔다가 점심때쯤에 돌아오자. 그래, 그러면 되겠네. 그럼 빨리 가자. 그래, 가자. 아, 크롱이 일어나네요. 뭐야야? 로봇이 망가져버렸어요. 크롱은 포빈의 집으로 갔어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어? 예! 예! 제법인데! 어? 뭔가 걸렸어! 나도 잡았다! 우와, 크다! 정말! 어? 나도 뭔가 걸렸어! 와, 내가 잡은 것보다 더 커! 지금까지 잡은 물고기 중에 제일 크다! 그러네! 제일 큰 물고기를 잡다니 좋았어! 크롱은 루피 집으로 갔어요. 루피가 그리다만 그림이군요. 크롱, 그림을 망치면 안 돼요. 크롱이 망친 그림을 고치려나 봐요. 크롱이 루피 집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또 어디로 가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났어. 이제 돌아가자. 아, 맞다! 크롱이 기다리겠어. 어? 마지막으로 이것만 잡고! 저만 탄 건가 봐!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널 위해 특별히 노래를 불러줄게. 잠깐 목 좀 풀고. 노래가 싫어? 그럼 돌아갈게. 안녕. 이때다 도망가자. 간신히 도망쳤어. 맞아. 그래도 무사히 돌아왔잖아. 아, 크롱이 혼자 있잖아. 어, 맞다. 아, 크롱. 나 먼저 가볼게. 어, 우리도 금방 따라갈게. 어? 크롱. 미안해. 많이 기다렸지? 크롱, 크롱. 크롱, 여기 있었구나. 하루 종일 혼자 있게 해서 미안해, 크롱. 낚시 갔다가 금방 돌아오려고 했는데. 상어가 나타나는 바람에 늦었어. 미안해. 크롱, 크롱. 크롱을 찾았으니까 우린 이제 집으로 갈게. 크롱, 크롱. 그래, 그럼 우리도 돌아갈게. 안녕. 안녕. 장난감 로봇 갖고 놀고 싶다고 했지? 크롱? 크롱! 오늘은 특별히 네가 가지고 놀게 해줄게. 크롱, 크롱, 크롱. 괜찮아. 내가 아끼는 장난감이지만. 어? 크롱! 로봇 파리! 크롱, 크롱! 야, 집으로 돌아왔다.
피곤하다. 나도 좀 쉴게. 아이 토비. 응? 저거 왜 그래? 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게 어떻게? 누가 이런? 그럼. 그림을 마저 그려볼까? 어? 그림이 어디 갔지? 정했다! 그림이 왜 여기 있지? 어? 누가 내 그림을! 어? 크롬! 너 정말 크롬이야? 크롬! 크롬, 이제 말썽 안 부릴 거죠? 오늘은 에디와 로디가 뽀로로네 집에 놀러 왔어요. 악당들 용서하지 않겠다. 크랑 크랑. 어림없이 악당 로봇 출동해라. 출동. 나는 악당 로봇이다. 끝났지? 이번엔 내가 영웅할래. 에디가 영웅을 한다고? 안 어울리는데? 크랑크랑. 무슨 소리야? 영웅하면 바로 에디님이지. 그치 로디? 영웅 안 어울려 에디. 뭐? 어이, 로디 너까지. 흥, 나 갈래. 에디. 에디는 화가 나 집으로 돌아갔어요. 내가 영웅이 안 어울린다고? 분하다. 어? 좋아, 내가 얼마나 영웅이 잘 어울리는지 직접 보여주지. 에디는 영웅이 되기 위한 발명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아, 좋아, 이제 만들어볼까? 됐다. 영웅이 되는 건 역시 쉽지 않네요. 하지만 에디는 포기하지 않고 밤새도록 열심히 영웅 갑옷을 만들었어요. 다 됐다. 성능을 시험해볼까? 헛! 로켓 주먹 발사! 좋았어. 그럼 다음은... 그래, 저게 좋겠군. 그물총 발사! 성공! 빨리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그럼 출발. 됐다. 에디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그러게. 얘들아! 안녕 친구들. 이게 뭐야? 이건 바로 진짜 영웅들만 입는 영웅 갑옷이야. 멋지지? 대단해. 어, 잠깐 줄 게 있어. 자, 이거 하나씩 받아. 그건 뭐야? 잠깐! 그 단추는 위험한 일이 있을 때만 눌러야 해. 위험한 일이라고? 응, 그걸 누르면 이 에디님이 출동해서 구해줄게. 오, 알았어. 그럼 이만. 아, 실수. 다시.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아, 잘 잤다. 아, 참! 친구들한테 연락이 왔나 볼까? 아직 아무 일도 없네?
빨리 출동하고 싶은데 만약에 출동하게 되면 도와줘 에디! 걱정 마! 내가 구해줄게! 우와 에디! 로켓 주먹 발사! 우와! 다들 괜찮아? 크라크랑! 역시 에디는 영웅이야! 정말 멋질 텐데. 어? 아, 해리한테 위험한 일이 생겼나 보네. 출동 준비. 변신 완료. 조금만 기다려! 해리! 내가 구하러 왔어! 어? 진짜로 왔네? 위험한 일이 있어서 부른 거 아니었어? 아, 이게 잘 되는지 한번 시험해 본 거야. 와? 진짜 빨리 왔다, 해리. 온 김에 새로 만든 노래나 듣고 갈래? 이게 뭐야? 어? 어, 크롱이! 기다려, 크롱! 와, 에디... 크롱을 구하러 왔다! 크롱은? 크롱은 여기 있잖아... 어, 뭐야? 분명히 출동 신호가 울렸는데... 크롱이 자다가 누른 거였네. 뭐라고? 에휴, 그럼 난 가볼게. 잠깐! 어? 무슨 일인데? 문은 고쳐놓고 가야지. 알았어. 이야, 이게 아닌데. 에디는 집으로 돌아와 출동 신호를 기다렸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신호는 울리지 않았어요. 출동! 어, 꿈이었네. 에휴, 이래서 멋진 영웅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 좋은 방법이 없을까? 나는 악당 로봇이다. 그래, 역시 영웅이라면 악당을 무찔러야지. 그렇다면 완성! 에디는 밤새 가짜 악당 로봇을 만들었어요. 진짜 영웅이 어떤 건지 보여주지. 저기 있군. 악당 로봇 부탁해. 나는 악당 로봇이다. 재밌다. 한 번 더 탈까? 그럼! 어? 웬 로봇이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야? 나는 악당 로봇이다! 악당 로봇이라는데? 나쁜 로봇처럼 보이진 않는데? 다들 무서워서 벌벌 떠는군. 이제 가볼까? 멈춰라 이 나쁜 악당! 영웅 에디가 용서하지 않겠다! 에디! 받아라! 로켓 주먹! 꼼짝 마라! 그물총 발사! 너희들을 혼내줄게. 악당 로봇도 별거 아니군.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고마워할 필요 없어. 어떻게 된 거지? 저건 계획에 없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우리 쪽으로 오잖아. 무서워. 아니, 어떻게 지금 와? 나 때문에. 그래, 내가 해결하겠어. 간다. 괜찮아. 하필 이럴 때 고장이 나다니.
맞다. 스위치가 있었지. 야! 에디 위험해! 가자! 빨리 스위치를 꺼야 해. 야! 이것만 누르면 되는데. 괜찮아. 다행이다. 그런데 에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뭐? 악당 로봇을 일부러 만들었다고? 미안, 영웅처럼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도 이건 너무 심했어. 정말 위험했어, 에디. 미안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래도 고마워, 에디. 어? 에디가 우리를 구해줬잖아. 그래, 에디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아까 에디가 진짜 영웅 같긴 했어. 맞아. 정말? 마침 에디님한테 부탁할 일이 있는데. 그래? 뭐든지 말만 해. 아휴, 너무해. 이걸 언제 다 고치지? 좀. 집에 간 거 아니었어? 에디 혼자 고치게 할 순 없지. 도와주러 왔어. 정말? 고마워. 에디,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죠? 네. 마술피리. 옛날 옛날에 눈 덮인 작은 숲속 마을에 아이들이 살고 있었는데 토비가 친구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네요. 어느 날 그 마을에 덩치가 크고 무시무시한 괴물이 나타났어요. 그러자 아이들은 너무 무서워 모두 집에 숨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그 괴물이 피리를 불기 시작하자 그 마을에 살고 있던 나쁜 아이들이 마법에 걸린 채 집을 나와서 피리 부는 괴물을 따라갔어요. 괴물은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사라지고 그 마을에는 착한 아이들만 살게 됐대요. 끝. 어? 나쁜 아이들? 착한 아이들은 빼고. 나도 괜찮겠지. 마술피리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은 겁이 났습니다. 난 그만 가볼게. 그럼 같이 가자. 찾았다. 그러니까 말이야, 이 피리를 가지고 너... 이런, 뽀로로와 크롱이 또 무슨 장난을 치려나 봅니다. 다투지 말아야지. 피리 소리잖아. 뭐지?
여보세요? 바비야! 괴물이 나타났어! 비리 소리가 들리더니 창밖에 무서운 괴물이 서 있었어. 맞아. 난 그만 가볼게. 아, 우리 이렇게 하자. 어? 또 시작해볼까? 저런, 뽀로로와 크롱이 장난을 친 거였군요. 서가지 크롱, 너희들 또 장난쳤지? 뽀로로 크롱, 나쁜 장난을 치면 진짜 괴물이 나타날지도 몰라. 크롱, 이제 장난 안 칠게. 크롱, 그럼 약속하는 거야. 아까 정말 무서웠단 말이야. 미안해. 뽀로로와 크롱은 이제 다시는 나쁜 장난을 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낙서 소동. 한가로운 오후. 뽀로로는 단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크롱은? 어서와 루피. 어? 안녕? 이것 좀 먹어봐. 와, 케이크네. 그런데 네 얼굴이 얼굴이 왜 그래? 얼굴? 벌이고 있습니다.
얼굴? 어? 오! 더러워. 빨리 씻고 와. 어, 알았어. 크랑. 모래를 다쳐. 어, 알았어. 아우, 못 말려. 뽀로로와 크롱은 다시 깨끗해진 얼굴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말썽꾸러기 크롱. 이야, 멋진데? 뽀로로가 재미있게 책을 읽고 있네요. 내려올 때는 자세를 낮추고. 밀지 마. 크랑크랑. 나 혼자 볼 거야. 크랑. 알았어. 그럼 같이 봐. 같이 보면 되잖아. 크랑크랑. 자, 그리고 멈출 때는. 크랑크랑. 이리 내놔. 멈출 때는. 그렇지. 아, 이렇게 타는 거구나. 스노보드는 언덕에서 빠르게 내려올 수 있지만 가나 언덕이나 타면 위험하다. 이럴 때는 천천히 멈춰야 합니다. 크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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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단단히 화가 났군요. 거기서 혼자 놀아. 그냥. 갑자기 눈이 많이 내리기 시작하네요. 어휴, 이제 좀 조용해졌네. 책이나 다시 볼까? 뽀로로는 갑자기 크롱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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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
크롱은 말썽꾸러기지만 뽀로로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동생입니다. 자석놀이. 우와, 인형이 움직이네. 크롱이 움직이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네요. 정말 재밌겠다. 나도 좀 해보자. 나도 한 번만 해보자. 알았어. 그럼 너 혼자 놀아라. 뽀로로가 갑자기 어딜 가는 걸까요? 됐다! 성공이다! 야구를 지롱!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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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은 낚싯대를 가지고 루핀의 집으로 가보았어요. 저건 크롱이 좋아하는 생선 통조림이네요. 없어졌네. 응? 뭐야? 텅 비었잖아. 어떻게 된 거지? 크롱이 이번엔 에디네 집으로 갔어요. 랄랄랄랄랄랄랄랄라. 내 비행기! 이상하네. 날아갔나? 통조림이 텅 비어 있었어. 정말? 이상하네. 뽀로로, 루피! 너희들 혹시 내 비행기 못 봤니? 비행기? 응. 만들어서 탁자 위에 뒀는데 없어져 버렸어. 뭐? 에디 것도? 뽀로로는 크롱의 장난을 눈치챘어요. 심했지? 크랑. 자, 이거 다시 받아. 크랑. 잡았다.
크랑크랑크랑. 작은 소동 끝에 뽀로로와 친구들은 즐겁게 자석놀이를 했습니다. 이상한 자동차. 화창한 오후, 에디는 뭘 하고 있을까요? 그 책이 어딨지? 이 근처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찾았다. 오늘은 뭘 만들어 볼까? 어? 자동차? 에이짜. 어? 그래, 바로 이거야. 뽀로로와 크롱이 에디네 집에 놀러 가고 있네요. 에디야! 어, 들어와. 안녕. 크롱. 에디야, 뭐 하고 있었어? 새로운 놀이기구를 만들고 있었어. 놀이기구? 우와! 어? 멋지다! 빨리 타보고 싶다! 놀이터에 갖다 놓을 거야. 놀이터에? 응, 거기 놓으면 친구들이 다 같이 탈 수 있잖아.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내가 옮겨줄게. 뭐라고? 크랑! 크랑 크랑! 뽀로로! 크랑! 어? 크롱! 언제 여기까지 따라왔어? 크랑! 크랑! 왜 그래? 뽀로로가 놀이기구를 타고 가버렸네요. 아, 참, 어떡하지? 랄랄랄랄라. 루피 안녕. 뽀로로. 뭐 하는 거야? 미안, 멈출 수가 없어. 재밌다. 어디 가는 거야? 루피구나. 낚시하러 가는 중이야. 얘들아! 혹시 뽀로로 못 봤어? 크랑크랑! 난 못 봤는데. 조금 전에 자동차 같은 걸 타고 저쪽으로 가던데. 그래? 뽀로로를 찾으러 가보자. 크랑! 어? 무슨 소리지? 뽀로로, 정말 위험했어. 고마워, 포비. 뽀로로! 괜찮아, 뽀로로? 근데 에디, 놀이기구는 부서져 버렸어. 괜찮아, 다시 만들면 돼. 그래도 네가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미안해. 다신 이런 위험한 장난 안 칠게. 정말 약속할 수 있지? 그럼!
뽀로로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위험하게 놀지 않겠다는 약속은 꼭 지키겠죠? 에디의 깜짝 상자. 화창한 오후, 에디는 뭘 하고 있을까요? 상자가 좀 작은 것 같은데. 그래도 다시 한번 됐다. 어? 깜짝 놀랐잖아. 아, 그렇게 하면 재밌겠다. 에디가 또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루피. 어? 아, 에디 안녕. 루피, 나 놀러 왔어. 응, 들어와. 어? 그런데 그건 뭐야?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치, 어쨌든 들어와. 에디야, 정말 이거 뭐야? 그게 비밀인데. 맞다, 나 집에 가야겠어. 그걸 잊고 있었네. 루피, 안녕. 잘 가. 이게 뭘까? 살짝 보는 건 괜찮겠지? 성공이야! 루피야, 나 다시 왔어. 어떡하지? 잠깐만 기다려, 에디. 왜? 무슨 일 있었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깜빡했네. 나 진짜 가볼게. 잘 가. 에디가 이번엔 뽀로로네 집으로 갔어요. 이번엔 아마 더 깜짝 놀랄걸. 뽀로로. 에디구나? 들어와. 크랑크랑. 그 상자는 뭐야?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어차, 깜빡했다. 뽀로로, 후룽, 나 금방 집에 갔다 올게. 뽀로로, 후룽, 그 상자 열어보면 안 돼. 걱정 마. 안에 뭐가 있는지 보기만 하는 건 괜찮겠지. 크랑크랑. 아이고, 재밌다. 자, 이번엔 포비 차례다. 어? 포비야. 안녕, 에디. 미안하지만 이거 아주아주 중요한 건데 잠깐만 맡아줄래? 근데 절대로 열어보면 안 돼. 알았어. 그리고 이거 받아. 어? 이게 뭔데? 비밀이야. 열어보면 알아. 비밀이라고? 아니야, 난 됐어.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난 먼저 가볼게. 에디야. 어? 우리 집에 친구들이 놀러 오기로 했으니까 너도 와. 그래, 이따 보자. 보라! 너희들이구나. 어서 와. 에디한테도 나눠주려고 했는데 안 받겠대. 그래? 그럼? 근데 저건 뭐야? 에디가 맡긴 거야. 열어보지 말래. 뭐? 에디가 또? 너도? 그럼 에디가 우리한테 일부러 장난을 친 거야? 크랑크랑. 좋아, 그렇다면? 버비가 상자를 열 때가 됐는데. 와, 맛있다. 버비야, 나왔어. 에디 왔구나. 네가 안 받겠다고 해서 친구들이랑 먹고 있었어. 그랬구나. 여기 또 있네. 생선 요리인 줄 몰랐어. 고마워, 버비. 에디야, 그건. 그건 네가 나한테 맡긴 거잖아. 맞아, 그랬었지.
결국 에디도 당했네. 에디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고 말았어요. 에디도 이제 이런 장난을 치지 않겠죠? 미안해, 크롱. 나른한 오후. 뽀로로와 크롱은 뭘 하고 있을까요? 졸고 있던 뽀로로는 시계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크롱이 장난을 쳤군요. 크롱, 너 자꾸 장난칠래? 농구공에 맞으면 얼마나 아픈 줄 알아? 또 그러면 정말 혼날 줄 알아? 크롱. 어? 이게 웬 선물이야? 어, 혹시 크롱, 너 또 장난치려고 갖다 놓은 거야? 크롱, 크롱. 아, 루피가 갖다 놨나 보다. 크롱, 너! 크롱, 이제 거짓말까지 하는 거야? 장난치려고 갖다 놓은 거 아니라며! 깜짝 놀랐잖아! 이 사고뭉치 말썽 부러기야! 뽀로로는 크롱이 또 장난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크롱이 장난친 게 아니라고 하네요.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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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지? 내가 너무 심했나? 아니야! 크롱이 잘못했어! 흥! 루피야! 근데 얼굴에 그게 뭐야? 이거... 어쨌든 들어가자. 친구들도 와 있어. 안녕, 뽀로로. 어? 뽀로로 너... 그런데 얼굴은 왜 그렇게 됐어? 크롱이 갖다 놓은 상자가 터져서 이렇게 된 거야. 뽀로로와 크롱은 또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 왜 그래? 상자라고? 누구를 놀려줄까? 에디! 어? 안녕. 포비구나. 왜 그렇게 깜짝 놀라? 놀라긴 뭐. 그런데 그 상자는 뭐야? 어? 아무것도 아니야. 날씨가 좋네. 난 그만 갈게. 어? 에디, 혹시 아까 그 상자... 그건 말이지. 에디, 솔직하게 말해야지. 뽀로로, 사실은 그 상자 내가 갖다 놓은 거야. 뭐라고? 그냥 장난치려고 한 건데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미안해. 에디, 너... 크롱! 크롱, 미안해. 내가 오해했어. 정말 미안해. 크롱! 크롱, 뽀로로가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니까 그만 화해. 그래. 크롱! 크롱! 이렇게 해서 뽀로로와 크롱은 다시 사이좋은 친구가 됐어요.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피했지롱. 크롱!
크랑 크랑. 그래도 크롱의 장난은 여전하네요.